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첫 번째 카드는 발키리를 준비합니다. 발키리를 왼쪽 끝에서 출발시킵니다. 상대의 첫 번째 카드는 베이비 드래곤. 파이어볼로 공격을 해줍니다. 베이비 드래곤이 발키리를 방어하는 동안 창고블린이 베이비 드래곤에 데미지를 줍니다. 상대 건물은 인페르노 타워입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깨지는 순간이 호그라이더가 공격을 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오른쪽에 엘릭서 병에서 설치하는 거 보고 왼쪽에 엘릭서 병에서 똑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1분 경과. 상대가 무덤을 설치를 했고 지금 얼렸습니다. 얼렸지만 얼린 거와 관계없이 지금 호그라이더 뛰면서 감전 들고 갑니다. 베이비 드래곤은 정리가 됐고 호그라이더가 상대 타워 1052까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상대 엘리사 정지소 위치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인페르노 타워를 설치한 걸 보면 또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 위치입니다. 엘릭서 9 10이 되기 전에 엘릭서 정제소 왼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얼린 다음에 바바리안을 넣어서 얼지 않은 바바리안이 해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 인페르노 타워가 없기 때문에 호그라이더 뜹니다. 엘릭서가 지금 돌기 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고블린으로 베이비 드래곤이 정리가 됐고 마녀가 다시 한번 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얼려놓고 다시 해골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발키리가 있었기 때문에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인페르노 타워가 가운데 설치돼서 데미지를 주고 있고 화살이 꾸준하게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녀가 다리 건너편에서 오고 있고 데미지 2200까지 입었습니다. 바바리안과 함께 마법사가 다리 건너편에서 인페르노 타워 공격하고 있고 인페르노 타워에 이어서 지금 호그라이더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를 얼려서 타워에 공격을 못했고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다리 건너와서 고블린 오두막을 깨고 있습니다. 마녀가 타워에 닿았기 때문에 타워에 함께 공격을 했고 지금 얼리겠지만 발키리로 일단은 방어합니다. 데미지 1586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타워 남은 체력은 90입니다. 파이어볼을 던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릴 수 있어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골드라이언님 사요나라.
무덤이 있을 때는 얼음이 따라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키리 또는 다바리안으로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모든 방어 카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얼린 다음에 방어 카드를 다시 한번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